아니요, 저. 아유, 눈물이. 닭똥 같은 눈물. 눈물 좀 터져버렸네요. 정말 안 울려고 했는데. 하, 이렇게 어쨌든 진짜 이렇게 낭만배우고이라는 공연이 끝이 났네요. 아직 내일은 남아있지만, 이렇게 마지막 자리를 함께 해주신 관객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웃기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말이 있죠? 저는 이번 낭만배우고를 통해서 만난 이 멋진 배우들과 4개월 좀 넘게 함께 하면서 많은 걸 배우고 행복했습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서 참 좋았고, 또 뿐만 아니라 이렇게 관객 여러분들도 만날 수 있어서 한 번이라도 만난 분들은 저의 인연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귀한 배우들 그리고 관객 여러분들, 저한테 귀한 인연들 제가 안고 앞으로 계속 성장해 나가는 배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제가 엊그제 공연 때 갑자기 목소리가 안 나와서 조금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안 나와서 저 스스로도 너무 당황스럽고 무엇보다 관객 여러분들께 정말 죄송했는데, 그때 함께 해줬던 배우 오빠들, 동생들이 정말 응원의 눈빛으로 끝까지 공연에 임해줘서 어쨌든 공연을 잘 마칠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관객 여러분들께 정말 너무 죄송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기적처럼 목소리가 어느 정도 회복이 돼서 공연을 잘 마칠 수 있어서 정말 너무 기쁘고 행복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쁜 자리에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신 관객 여러분들, 제가 잊지 않고 평생 제 마음속에 간직하는 인연으로 가지고 진행했습니다. 정말 여러분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낭만배우고에서 이 프로 역할을 맡았던 이종석입니다. 네, 하영이 말대로 내일까지 아직 남아있으니까 제 마지막 공연 소감은 너무 감사했고, 정말 진심으로 감사, 고맙고, 이 말밖에 생각이 안 나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참 너무 행복했고, 제가 첫 사극을 하면서 형들 그리고 이제 동료들한테 많이 배우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정말 다른 공연에 비해서 더 긴장이 되었던 공연이었어요, 저한테. 이제 무슨 마음이냐. 정말 감사합니다. 언제 제가 또 한복을 입고 공연을 해보는 날이 있겠습니다만은 정말 다시 한번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와주셔서 찾아주셔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감정을 가지고 노래를 한 소절 짧게 해보겠습니다. 영원한 밤은 없고 언젠가 새벽은 밝으니 푸른 달빛이 되어 어두운 세상 환히 비춰줘.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낭만별곡에서 무용 역할을 했던 유다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하는 길이 조금 확실히 평소랑 많이 다르더라고요. 오히려 첫 공대랑 더 다르게 설렘으로 떨렸던 것 같아요. 첫 공대는 걱정으로 떨리고, 어쨌든 제가 맡은 무용이라는 역할이
약간 액자 19조처럼 드라마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진 않지만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인물의 감정이나 음악의 소리 같은 거를 관념적인 존재로 눈에 보이게끔 무용을 통해서 대변하는 역할을 했었는데 정말 고민을 너무 많이 했어요. 이게 언어가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달이 불친절할까 혹은 또 그냥 사람이 돌아다닌다 에 그칠까봐 개인적으로 혼자서 끙끙 앓고 불안하고 걱정을 너무 많이 했었는데 정말 그 여러분께서 애정을 품고 바라봐 주셔서 마치 제 머릿속에 들어왔다 나가신 듯이 정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제가 했던 해석 그대로 해석해 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험이 저에게 정말 놀랍고 특별한 낭만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매번 봄이 찾아올 때마다 벚꽃 엔딩처럼 저희 낭만 별곡과 함께했던 순간들이 한켠이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이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다혜였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뮤지컬 낭만별곡에서 박연 맡았던 박규덕입니다. 뮤지컬 낭만별곡 사랑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많은 동료들과 함께 고민을 많이 했었던 작품 같아요. 네, 그 준비한 이상의 드라마를 또 좋은 것들을 보여드리지 못해서 좀 아쉬운 것 같긴 하지만 네, 그럼에도 최선을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는 것 같습니다. 늘 보내주신 우리 창작진 여러분, 우리 연출님, 네, 뭐 음악감독님, 작가님, 네, 연출님과 음악감독님은 같은 분이시지만 네, 작곡가님 같은 분이시고 그러네요. 우리 아버님, 네, 우리 컴퍼니의 식구 여러분, 또 우리 함께했던 우리 스태프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언제 또 제가 이렇게 한복을 입어보겠습니까? 아, 예. 이렇게 조선시대에 살았던 게 참 즐거웠던 것 같아요. 네. 또 언제 다시 또 조선으로 여행 갈 수 있을까? 또 기대가 되고 합니다. 이제 더워지는 여름이 왔습니다, 여러분. 네, 더위 조심하시고, 네, 알러지 조심하시고. 네, 모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극장 찾으신 관객님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좋은 작품으로 또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남았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동네 역할 맡았던 황규현입니다. 우선 이렇게 극장을 지금 꽉 채워주신 우리 관객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기 안 계시지만 그동안 우리 낭만별곡을 찾아주셨던 모든 관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배우분들, 좋은 동료들과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매번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이 작업을, 이 팀 작업을 함께 하는 건 참 정말 행운인 것 같아요. 거기에 또 좋은 회사, 좋은 우리 제작사, 또 좋은 우리 스태프분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진심으로 몇 번 많이 찾아오지 않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기회 안에서 정말 재밌게 공연하려고 노력했고 그간 계속 공연장을 찾아와 주셔서 따뜻한 마음으로 저희를 바라봐 주셨던 관객분들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뭔가 대단한 엄청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건 뭐 사실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딱 한 가지는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실 때 조금 따뜻한 마음, 조금 작은 낭만 정도. 너무 빡빡한 현실 속에서 좀 작은 낭만, 따뜻한 마음 하나 정도 가져갈 수 있었으면 좋겠던 그런 공연이었습니다. 정말 함께해서 행복했고 또 다음에 좋은 기회로 낭만 있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